복사를 자꾸 하는데 막 저는 눕혀놓고 지금 위에서 하는데 막 이 친구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아 그때 보니까 땀 계속 어. 조영기 씨만 흘려요. 티슈를 이만큼 쌓아놓았어요. 땀 흘리는 거예요. 나 지금 무서워. 어 미치겠다. 아 저 진짜 네. 와, 난 조영기 씨 우리 있잖아. 저렇게 방송 중에 땀 나는 사람 처음 봐. 형 형 여기 휴지 준비하는 거 봐. 아까 우리가 잠깐 어, 이만큼 쌓아놨어. 야, 지금. 야. 땀 떨어지지. 열심히 연기하니까 침이 붉은 아니 튀지 땀 떨어지지 이게 완전히 범벅이 되는 거야. 땀이 여기서 떨어지지 여기서 떨어져도 완전 여기서 떨어져. 10년 전에 당신이 저를 죽였어. 그러니까 내 목숨 어떤 목숨이라고 죽어 지킬 거야. 그리고 그런 거를 한 여섯 번을 하는데 아~ 역사를 똑같이 쥐는 거야. 네. 살점이 떨어나는 거야. 아~ 강도가 계속 아, 그게 그 화면에서 정웅이 씨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피했던 게 이게 주먹을 피하는 게 아니라 땀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리얼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아픈 거야. 여섯 번째 너무 아픈 거야. 정서가 야 너 마스트야 손 안 나와. 알겠습니다. 아니 개발하지 야 똑같아. 더 아파. 가슴이 더 아픈 거야. 네 얼굴만 나오는데 더 아파. 땀 떨어지고 똑같아. 땀 침. 자 그래서 어제 햄버거를 물고 피 물고 약간 웃었거든요. 그 웃은 장면이 이제 백미라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그 웃은 게 왜 웃었냐면 종서가 그만해.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웃었던 장면이 오히려 그게 더 좋았었어요. 피 때서고. 그 뒤로 계속 그 멱살 잡히는 신이 네. 몇 번 더 있었잖아요. 네, 한 두 번 더 있었죠. 네. 낚시터 신에서 네, 이렇게 목을 그때는 또 이렇게 탁 잡는 거였었어요. 닥쳐! 닥쳐! 그거 더 아프죠? 한 번에 해라. 그때 한 번에 했더니 한 세 번 찍었는데 세 번 다 똑같은 강도로 제 별명이 목중구였어요. 목중구. 목중구, 피중구.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승줄에 묶여서 이제 버스를 타는 장면인데 끌려가고 이제 수화가 막 달려와서 나를 멱살을 잡는 장면인데 근데 얘가 그 다리가 좀 길어요. 전력 지출로 달려오는 거예요. 나 진짜 와 그거는 정말 그거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소름 돋는 거야. 다리 달려오면서 어떻게 잡을까. 달려와서 헉헉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쳐가지고 잡는 거고. 야 이 새끼야! 왜 그랬어? 왜? 이종석 군은 네. 대단한 연기자. 아 그 친구 나중에 이효빈 씨는 국가의서에서 네. 이제 또 다른 악역인 이성재 씨한테 호되게 당했었잖아요. 그렇죠. 이효빈 씨가 봤을 때는. 정웅인 씨랑 이성재 씨 어떤 분이 더 나쁜 사람으로? 잘 영광인데요. 아 근데 이성재 선배님도 정웅 선배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되게 성격이 호탕하시고 맞아요. 진짜 밝으시고 정말 자상하세요. 근데 네 사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같이 붙는 씬이 있었는데 그냥 대사 없이 다가와서 이렇게 만지는 씬인데 저를 이렇게 만지면 제가 되게 소름끼쳐하는 씬이에요. 참고로. 극 중에서 이성재 씨가 이유비 씨의 아버지를 죽이고 이유비 씨와 강제로 첫날 밤을 치러요. 예. 천하의 나쁜 놈이야.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국이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없거든. 근데 이성재 씨 그때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그러니까. 죽이고 그 딸을 민주국이가 낫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같이 정식적으로 붙는 신이었는데 저는 이제. 너무 긴장도 되고 선배님이랑 같이 하니까 정말 이거 감정 잘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선배님이 자꾸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슛 들어가기 전에 그 눈이 제가 막 이렇게 긴장해서 저는 항상 슛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러고 있으면 선배님은 저를 이렇게 보시고 막 이러세요. 긴장을 풀으라. 아니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대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나 그러다 감정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모르겠다 하자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큐 딱 하자마자 갑자기 눈빛부터 딱 달라지시더니 손을 이렇게 만지는데 보통
이렇게 제 아. 어, 하세요, 하세요. 아니, 보통 이렇게 손을 댄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저는 하실 줄 알았어, 당연히. 그래서 저도 그냥 혼자서 연습하기로.